21번 여관 여관 22번 기쁩니다. 기쁩니다. 23번 은행에서 돈을 찾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습니다. 24번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합니다. 25번 언제입니까? 1. 근무 시간입니다. 2. 휴식 시간입니다. 3. 계약 기간입니다. 4. 임금 지급일입니다. 언제입니까? 1. 근무 시간입니다. 2. 휴식 시간입니다. 3. 계약 기간입니다. 4. 임금 지급일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회사입니다. 2번 서점입니다. 3번 고용센터입니다. 4번 국제공항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회사입니다. 2번 서점입니다. 3번 고용센터입니다. 4번 국제공항입니다. 27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사무실 2. 세탁소 3. 화장실 4. 기숙사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사무실 2. 세탁소 3. 화장실 4. 기숙사 28번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상자 뒤에 있어요. 2번 상자 밖에 있어요. 3번 상자 속에 있어요. 4번 상자 앞에 있어요.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상자 뒤에 있어요. 2번 상자 밖에 있어요. 3번 상자 속에 있어요. 4번
상자 앞에 있어요. 29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절에 갑니다. 2번. 교회에 갑니다. 3번. 성당에 갑니다. 4번. 사원에 갑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절에 갑니다. 2번. 교회에 갑니다. 3번. 성당에 갑니다. 4번. 사원에 갑니다. 30번.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가야 해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가야 해요? 31번. 생일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요? 생일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요? 32번. 월급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월급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 33번.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34번. 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1. 아니요. 작업장에 없습니다. 2. 아니요. 지금 작업 중입니다. 3. 아니요. 벌써 다 끝났습니다. 4. 아니요. 작업복을 입지 않습니다. 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1. 아니요. 작업장에 없습니다. 2. 아니요. 지금 작업 중입니다. 3. 아니요. 벌써 다 끝났습니다. 4. 아니요. 작업복을 입지 않습니다. 35번. 주말에도 일해야 해요? 1. 아니요. 주말에만 가요. 2. 아니요. 주말에도 회사에 가요. 3. 아니요. 오늘은 일찍 가도 돼요. 4. 아니요. 주말에는 안 해도 돼요. 주말에도 일해야 해요? 1. 아니요. 주말에만 가요. 2. 아니요. 주말에도
회사에 가요. 3. 아니요. 오늘은 일찍 가도 돼요. 4. 아니요. 주말에는 안 해도 돼요. 36번. 저는 건설 현장에서 집을 짓고 있는데 어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벽돌을 옮기던 외국인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벽돌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낙하물 방지망이 있어서 아래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집을 짓고 있는데 어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벽돌을 옮기던 외국인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벽돌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낙하물 방지망이 있어서 아래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37번. 어제도 바빴어?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나서 그걸 고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어제도 바빴어?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나서 그걸 고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38번. 투안 씨, 왜 작업복 단추를 안 잠갔어요? 너무 더워서 좀 풀었어요. 더워도 작업복 단추를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험하니까 얼른 잠그세요. 투안 씨, 왜 작업복 단추를 안 잠갔어요? 너무 더워서 좀 풀었어요. 더워도 작업복 단추를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험하니까 얼른 잠그세요. 39번. 오늘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럼 보호구를 정비해서 보관함에 넣으세요. 네, 지금 보호구를 정비하겠습니다. 오늘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럼 보호구를 정비해서 보관함에 넣으세요. 네, 지금 보호구를 정비하겠습니다. 40번.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요. 네, 그럼 우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거기에서 취업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받으세요. 체류 연장 허가를 안 받고 일하면 불법 체류가 되니까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요. 네, 그럼 우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거기에서 취업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받으세요. 체류 연장 허가를 안 받고 일하면 불법 체류가 되니까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